27페이지 시험 방법입니다. 27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3번 시험 방법인데 동그라미 1번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을 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1, 2차 같이 볼 때만 2차도 객관식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고 1, 2차가 분리되어 있는 주택관리사 시험이나 행정사, 직업상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은 전부 2차가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차 함께 보는 게 힘들다고 분리하자고 건의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시험은 다 주관식으로 보는데 사실 공인중개사만 객관식으로 보는 것은 응시 인원이 일단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관식으로 채점하기 힘들겠죠? 32만 명이 서류 냈는데 그걸 전부 주관식으로 채점하려면 한 달 만에 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출제하기 위해서 지금 1, 2차를 같은 날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실시한다. 다만 1,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합격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1차 불합격한 자도 응시할 수는 있죠. 응시를 했다 하더라도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그래서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를 합격하면 2차는 채점해요 안 해요? 채점은 합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요. 소용이 없다. 그래서 물론 예습 복습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1차 위주로 해야 되겠죠. 특히 민법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민법이 다른 거 전과목 다 합한 것만큼 공부 분량이 돼요. 그래서 민법을 계속 예습 복습하고 열심히 해야 돼. 민법은 행간을 읽어야 돼. 그냥 그 말 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말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민법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민법하고 그다음에 학개론 뭐 이렇게 1차가 되어 있으면 2차는 거의 암기입니다. 단순히 암기. 1차는 리갈 마인드, 법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되고요. 공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은 법적 사고력 없어도 돼요. 법대 안 나와도 누구든지 그냥 암기하면 다 된다고요. 과목의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도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2차는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2차만 공부하는 분도 있고 또 2차가 전혀 안 돼 있으면 다 포기해버려요. 중간에 2차를. 그러니까 미리 2차를 시간 있을 때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낍니다. 너무 빨리 느끼면 안 되고 페이스 조절을 해야 돼요. 10월 27일 시험 보는 날 모든 정력을 쏟아붓도록 해야 되겠죠. 저도 계룡산도 올라가 봤는데 뭐 산은 100대 명산 중에 제가 한 70군데는 가봤는데 계룡산이라는 뭐 닭개자 용룡자 닭벼슬처럼 생겼죠. 그래서 계룡산 정상에는 군사시설이라서 못 가더라고요 지금. 근데 거기 오전에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만약에 친구들하고 오후 2시에 정상에서 약속했다 하면 오후 2시에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침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다리 풀려서 못 가요 절대. 그 지금 어떤 분들은 5월달에 시험 볼 것처럼 너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실력이 오버되면 10월달 되면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공부하기가 싫다고요. 지금 모르는 게 있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고. 모르는 게 있어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지. 지금 다 알아버리면 수업 듣기 싫어요. 하산한다고요.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9월달에 와가지고 또 떨어져 버린다고. 페이스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모르는 거 있는 걸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 됩니다. 동그라미 6번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 다음 해 X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28회 시험에 1차 합격했으면 29회만 면제된다. 왜냐하면 시험은 매년 그 바로 밑에 보면 양가로 4번 시험의 시기는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다고요.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한 번 보니까 이 회하고 해하고 구분의 실익이 없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1년에 10번 볼 수도 있으니까 시험을. 그래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양가로 5번 시험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28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둔다 X 둘 수 있다. 우리 위원회가 뒤에 가면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세 개가 있어요. 나머지 위원회는 다 둔답니다. 둔다. 오직 정책심의위원회만 둘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심의하는 사항이 뭐냐면 기업부터 리얼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디귿의 중개보수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시험에 중개보수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했는데 X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여기를 한 경우에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르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기까지는 다 암기하기 어렵겠죠. 시험 지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가 4개 지문 정도 나옵니다. 200개 지문 중에. 그러나 그건 대체로 답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이. 동그라미 2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양가로 2번 구성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포함. 포함인지 제외인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포함해서 7명 이상 7인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제외를 한다면 위원장을 제외하면 위원장 포함하면 8명 짝수가 되겠죠.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11명이면 6명 이상 출석 4명 이상 찬성입니다. 시험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면 X죠.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라고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가령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300명 있으면 300명 중에서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요. 다만 헌법만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이죠. 헌법 개정만. 그 외에는 다 일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암기 프린트 39번에 6번에 있습니다. 39번에 6번 올려드린 암기 프린트 39번에 6번에 보면 있다. 위원장 1명 포함이다. 뒤에 가면 제외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말 있죠. 제외인지 포함인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홀수가 되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제1차관이고요.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위촉한다 하면 X입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기억해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은 3급부터 1급을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언의 부교수 조교수보다 부교수가 더 높죠. 디귿스 변호사 공인회계사 리얼에 보면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미엄에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비업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에서 추천한 사람 시옷에 보니까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 위촉할 수 있다. 누가? 장관이. 2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두 보궐선거하면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통령 보궐선거는 했지만 새로 임기가 5년 시작됩니다. 그 외에는 모두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합니다. 양가로 3번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 등입니다. 동그라미 1번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으면 제척된다, 제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재판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판사인데 아들이 피고인으로 오게 되면 그 아버지는 그 판결에서 제척되어야 합니다. 제척사유입니다. 빠져야 된다고요? 안 빠지면은 안 빼주면은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는 건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도 제척을 안 시켜주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법원에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해관계에 있는지. 그러면 내 스스로 나는 안면 받쳐서 못하겠다, 빠지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회피입니다. 회피. 그래서 제척 사유에 보니까 시험에 그 디귿이 나왔습니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용역,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용역했다면 용역 수술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제척되어야 한다. 기억에는 보니까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 어떤 자, 안건 당사자가 배우자이 어떤 자, 전 배우자도 안 되죠. 전 배우자는 그러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위장이혼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 배우자였던 자도, 배우자이었던 자도 안건 당사자가 오면 제척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기피입니다. 기피. 재판부 기피신청 이런 말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원의 위원을 바꿔달라고 하는 걸 기피신청이라고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옛날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할 때 법률대리인이 재판부 기피신청했어요. 근데 기각됐습니다. 그 기피신청의 대상인 사람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재판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동그라미 2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험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하면 X입니다. 보통은 부위원장이 하죠. 예를 들면 충남도지사가 사퇴하면 누가 해요? 부지사가 직무를 대행하죠. 미리 지명한 위원이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특이하게도 부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운영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게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3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14번 39번에 14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48번에 1번에도 있습니다. 48번의 통보사항을 보면 48번에 보니까 정책심의원의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2번에 보니까 10일 전까지 통지고
3번에 보니까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죠.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돼요. 이거 비교해서 자꾸 보시면 암기가 돼요. 논리적으로 왜 7일이냐. 어쨌든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루 전에 내일 회의다 이래버리면 무슨 일정을 다 잡아놓고 스케줄이 잡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7일 전까지입니다. 양가로 6번 간사입니다. 간사는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둔다, 두어야 합니다.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아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했죠.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했는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양가로 7번 수당. 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는데 예를 들면 뭐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X인데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보십시오. 여기까지 다 암기하기는 어려워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까지는. 31페이지 시험의 출제입니다. 시험의 출제. 옛날엔 시험 출제도 뭐 조교수 이상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조교수, 부교수 없어요.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할 수 있고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출제한 교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서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출제위원 들어가려고? 그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출장비 받고 또 거기 가면은 수당 하루에 30만 원씩 준대요. 한 2주 있으면 한 500만 원 가까이 4,500 받아 나온다고요. 좋죠.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총장한테 공문 그 결제 받고 가기 때문에 수업도 안 해도 돼요. 수업도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고요. 아니면 뭐 휴강해도 되고. 그래서 가시려고 하더라고 출제위원. 근데 이 신청 됐다고 하니까 올해 큰일 났네. 내년에 못 가게 생겼네. 이렇게 하더라고. 이 신청 인용되면 못 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 출제할 때 가급적이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위주로 출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그 출제위원이 들어가면은 서약서 적는다 하더라고. 문제 유출시키지 않겠다. 또 출제위원 들어갔다는 말 죽을 때까지 하지 않겠다. 이런 걸 다 적어요. 그런데 지금 이창석 교수님이 책을 40권, 부동산 관련 서적을 40권째 출간을 했어요. 근데 뒤에 보면 프로필에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장 역임 이런 걸 적었어요. 프로필에. 그런 거 적는 분들은 아웃입니다. 영원히 못 들어가요. 출제위원. 그 밝히지 말고 서약서 위반이잖아요. 영원히 말하지 않겠다 해놓고는 잊어먹고 또 말해버렸어요. 그런 분들은 출제위원 못 들어간다고 유명한 분들. 그래서 이창석 교수님은 8회 때까지 출제위원으로 들어갔고요. 그 한성대학교 안정근 교수는 15회 때까지 출제 들어갔고요. 그 이후 16회부터는 지금 뭐 이게 모건대학교 정재우 교수나 강원대학교 장희승 교수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 나중에 누가 들어가는지 전화해보면 전화 안 받으면 출제에 들어간 거예요. 그 시험 보기 한 열흘 전에 전화해보면 전화 안 받으면 전화 통화도 안 된다더라고요. 그 출제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올해는 좀 바쁘다 이렇게 하면서 시험 본다고 말 안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무 공부하는 분들이 갑자기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올해는 좀 바쁘다 내년부터 통화하자 이렇게 하면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32만 명이 작은 게 아니라고 수능시험을 60만 명 봤어요. 작년에 재수생 포함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40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고3하고 비슷해요. 지금 시험 응시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4번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정행위한 수험생, 부정행위한 출제위원, 부정행위했다고 명단이 통보되고 나면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자격 정지됩니다. 대학 교수면 총장한테 통보하겠죠. 부정행위했다고. 그러면 5년간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될 수 없다. 암기 프린트 4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시험 실시입니다. 시험은 원래 시도이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위탁할 수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한 때에는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험 공고입니다. 32페이지 계략적 사항은 동그라미 1번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관보 및 일간신문입니다. 매년 2월 28일까지 이미 공고되어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시험 본다고. 동그라미 2번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90일 암기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4번 밑에 보면은 9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과목은 기본적으로 숫자 암기해야 됩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보면 등록 전환 뭐 지목 변경 신청 이런 거 다 60일이죠. 그런데 등록 말소 신청은 90일이죠. 바다로 된 경우 등록 말소 신청은 90일입니다. 그래서 90일, 60일 이런 거 숫자 기본적으로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시원서 시험 보려면 응시원서 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만약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면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장관이 시행을 한 경우에는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동그라미 4번은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암기 프린트 52번에 1번, 8번, 9번에 있습니다. 52번에. 52번에 1번은 뭐냐면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8번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는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9번은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양가로 4번 응시수수료 반환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시험 보러 간다고 했다가 안 보러 가면 빨리 말하면 돈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험 보기 하루 전날 내일 안 간다 이러면 이미 문제 다 인쇄해놨는데 안 되겠죠? 인쇄 비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돌려줘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 돌려주는데 동그라미 2번에 기억해 보니까 과오납한 경우 잘못해서 초과해서 냈다면 초과된 부분 다 돌려주고요. 니은에 보면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도 다 돌려주고요. 디귿에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올해 원서 접수는 8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접수하는데 첫날 접수해서 열흘까지 접수 받습니다. 열흘 동안.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고요. 근데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60% 100분의 60을 돌려주고요.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원서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돌려준다. 10일 우리 교재에 그래서 3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7일 이내가 아니라 이거 고쳐야 됩니다. 오타 인터넷에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7일 이내가 아니라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32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7일 이내를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50% 돌려줍니다. 암기 프린트에는 39번에 이거는 8번에 있고요. 50% 돌려준다는 9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9번. 왜냐하면 시험지 인쇄를 한 일주일 전에 인쇄를 완료합니다. 완료하니까 그 열흘 전까지는 시험 볼 사람이 확정돼야 그만큼 부수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시험지 인쇄 다 해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환불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작년에 약 만 명이 환불 받았더라고요. 그 5만 명은 환불도 못 받고 시험도 안 봤어요. 32만 명이 서류 접수해가지고 한 5만 명 정도는 시험 안 봤어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 예산이 공중에서 시험 응시수수료가 한 50억이 넘는데요. 가장 많대 이게 산업인력공단 시험 중에서.
그래서 감독관들도 하루에 일당 10만 원 받아요. 가장 많이 받아요, 이게. 감독, 시험 감독 나가잖아요. 두 명이 나가는데 20만 원이 되겠죠, 두 명이니까. 그 감독관들이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이 주로 젊은 분들, 좀 연세 드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요일 날 시험을 실시했는데 옛날에 일요일 날돈안 받고 안 하겠다, 종교 활동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토요일로 바꾼 거예요, 시험 날짜를. 부정행위 해가지고 걸리는 사람들 제가 봤는데, 걸리니까 연세 드신 분, 제가 시험장에 있는데 보니까 젊은 분이 그걸 부정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내가 늙어서 좀 시험 좀 보려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이러니까 아무 말안 하고 얼굴 빨개 가지고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감성적으로 이야기하면 먹기 들어가요.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부정행위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여기 확인서 쓰세요. 본인은 부정행했음을 시인합니다 쓰세요. 이러면 그 쓰면은 이제 5년간 정지돼요. 안 써야 돼요, 그런 거. 욕하고 이러면은, 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욕하면 안 돼요. 33페이지 시험 합격자 결정입니다. 6번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2차 시험도 원칙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칙대로 시험 보니까 무조건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첫 번째 예외가 상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평가인데 2회부터 9회 때까지, 즉 1987년부터 1997년까지가 2회부터 9회인데 이건 2년에 3,000명씩 상대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77점인 적도 있었습니다. 10회 때부터는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로 했습니다. 1999년부터 지금 20년 동안 상대 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 20년 동안 무조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었다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주택관리사는 지금 상대 평가한다고, 2020년부터 상대 평가한다고 이미 작년에 발표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내년에도 절대 평가입니다. 내년에 상대 평가하려면 미리 말해야 돼, 지금 벌써. 말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미리. 그 다음에 선발, 최소 선발 인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2만 3천 명 뽑았으니까 올해는 최소 2만 명 뽑겠다. 작년에 31.02% 합격했으니까 올해도 2차 응시자 대비 최소 30%는 선발하겠다. 이렇게 할수 있다고요.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15회 때 시험이 어렵게 나와가지고 1,000명밖에 선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최소 2만 명 뽑는다고 했는데 60점 이상이 3만 명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3만 명다 합격입니까? 아니면 2만 명만 합격입니까? 3만 명다 합격이죠? 최소만 적어놨지 최대는 없으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있을 뿐이고 이런 거 하지는 않는다, 올해. 현실적으로는 1, 2차 모두 올해는 절대평가다. 다만 상대평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맨 밑에 있는 박스가 이때까지 했던 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34페이지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 교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자격증은 1월 이내에 교부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1번에 있습니다. 45번에 1번. 1월 이내에 교부해야 됩니다. 시험에 지금 35페이지 그 기출문제에 보니까 맨 위에 1번에 보니까 2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1월 이내 교부해야 되고요. 2번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의사에게 재입증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3번 이 경우 재교부는 처음에 교부했던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암기 프린트 54번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54번 밑에 보면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 취소되었을 때 자격증 반납.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 시 과태료,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그 다음에 자격 취소하려면 청문해야 됩니다. 청문, 자격 취소. 자격 취소의 경우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자격 정지의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자격 정지의 경우. 필기 안 해도 그 프린트에 있는 거 지금 그대로 적었죠? 몇 번에 있어요? 54번에 맨 밑에. 이 두 개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이걸 시행령에서, 시행령 28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모두 이행했다라는 말은 청문하고 의견 진술 기회까지 이행했다.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이죠. 취소하기 전에 미리 자격증 빌려줬냐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취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1번,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이제 5, 6월 달도 더 아마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계속 비교를 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동그라미 4번. 자격증 교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그 제가 등록 신청을 해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제가 자격증 두 개 땄는데 두 개 딴 게 날짜까지 어디서 땄는지 다 나오더라고, 뜨더라고. 전산에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 화면에 전산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위조된 자격증으로 개업을 해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제출을 안 합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은,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시면 1, 2, 3, 4, 5. 1번부터 3번 자격증 제출 안 해요. 1번 등록 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 고용인 고용 신고. 즉 소속 공인회사 고용 신고할 때도 자격증 제출 안 하죠.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제출 안 합니다. 그러면 다 안 해야 되는데 또 4번, 5번은 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런 거 헷갈리는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와 5번 매수신청 내린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증 4번을 제출해야 되죠. 그 4번, 5번 제가 국토부에 이거 왜 제출해야 됩니까? 1번부터 3번은 제출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저보고 이거 왜 빠졌지 하고 묻더라고요. 입법의 불비로 사료됩니다. 법을 바꿀 때 4번 즉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 이거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제출해야 된다고요. 제출하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위조된 자격증으로는 등록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8번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무효 처분이 있었 날로부터 시험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무효 처분이 있었 날로부터입니다.
부정행위 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무효 처분이 있었 날로부터 5년 동안 시험 볼 수 없습니다. 34페이지 밑에 1월 30일이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30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그 토지거래 허가제에는 1월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여기 지금 안 적혀 있는 것 중에서도 토지거래 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협의 완료도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도 선매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도 허가 신청이 있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토지거래 허가는 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30일이 많다고요. 매장 신고 30일 이내에 사후에 해야 되고요. 개인 묘지 설치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30일, 1월 이런 내용들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까지 했습니다. 시험에 지금까지 한 게 나오는 게 목적 9번 출제됐다고 했습니다. 목적 한 번 더 보면,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3년에 한 번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6개 해마다 출제되고, 중개대상물 해마다 출제되는데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마다 이의신청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한 게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인데, 이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암기해야 될 내용이 숫자 같은 게 많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7일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7일 벌써. 예, 특히 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한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렸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